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양 지수 오늘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간신히 2600선의 턱걸이에 있는 상황인데요. 0.44% 내려가면서 260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33% 약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73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시장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643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60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129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327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더불어서 기관 역시도 18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521억 원 순 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 비철금속과 우주항공과 국방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물공학업종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화학과 전기제품, 철강업종 모두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강합니다. 원전 확대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전주가 강세를 이어갑니다. 최근에 아마존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 투자를 한 점도 원전주의 상승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오늘 원전주 내에서는 G2파워가 15%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는 9,940원, 한신기계가 9% 넘게 올라가면서 3,7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진엔텍도 9.46% 강세입니다. 24,300원, 더불어서 BHI가 7.63% 올라가면서 거래가 12,7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서전기전도 4.89% 강세로 거래가는 5,580원입니다. 양자암호 관련주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국가 양자과학기술전략 최고심의의결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가 연내에 출범한다는 소식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KCS가 11.73% 상승하면서 거래가 8,030원이고요. 엑스게이트가 3.45% 강세로 5,690원, ICTK가 1.78% 올라갑니다. 7,4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이윈플러스와 우리넷 역시도 1% 내외의 강세 기록 중입니다. 드론주도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드론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네온테크가 20% 넘게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 2,860원이고요. JCN 시스템도 6.2% 올라갑니다. 4,5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코미 10.49% 상승하면서 5,160원. 베셀도 3% 넘게 상승 중이고요. 더불어서 PC디렉트도 5.39% 강세로 2,83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입니다. HLB가 제노포커스 지분을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제노포커스 현재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한가입니다. 5,240원이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동부의 QDX와 서부의 IMD 클리어랩 인수로 미국 진출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증권가 분석에 상승합니다. 현재 10% 넘는 강세로 거래가 3,680원이고요. 그 밖에 유바이오로직스가 9.8% 오르면서 13,330원, 비피도가 0.39% 강세고 마크로젠도 3.83% 오르면서 18,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